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애저 머신러닝과 엑셀을 사용해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일은요, 첫 번째로 윈도우를 사용 중이시고 두 번째로 엑셀 2014 미우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처음 실행하시면 여기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포함해 주시거나, 또는 버튼이 안 보이실 때에는요, 여기 파일에 오셔서 정보에 오시면 콘텐츠 사용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포함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종목번호, 종목명, 기준날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목명을 바꿔볼게요.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로 바꾸시면 이렇게 종목번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는 카카오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종목번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기준 날짜는요, 이 값은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 날짜는 다른 과거 날짜로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기간은 최대 360일까지 과거 데이터를 참고할 수가 있고요, 예측 기간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 10일까지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 가격은 과거 기록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회 기간과 예측 기간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분석해 볼게요. 종목명에 삼성전자 입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종목 번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리고 예측 분석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럼 이렇게 데이터 예측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을 하시고 나서 왼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첫 번째 표는 우리가 360일 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60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의 과거 기록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일 동안 데이터를 예측을 할 건데, 이 데이터를 예측하기 전에 앞서서 그 최근 10일 동안의 실제 데이터랑 예측한 값을 비교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오차율을 볼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1.5%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삼성전자의 최근 360일 동안 차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에 대한 차트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검은색 선은 삼성전자의 그 실제 주식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표시된 점선은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평균 오차율을 바탕으로 계산된 이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옅은 회색선은 이 과거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변화량과 그리고 예측된 트렌드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차량 범위를 이렇게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주식을요, 조회기간을 360일에서 180일로 바꿔서 조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정과 동일하게 앞으로 향후 주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식 종목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를 검색해 볼까요?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데이터가 분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일로 저장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엑셀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또는 여기 밑에 저장 경로를 바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회 기록 시트에 오시면 우리가 최근 조회했던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저 머신러닝의 아이디를 무료로 만들고요, 이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적어드린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원이시라면 여기 사인인 버튼 클릭해서 로그인 가능하시고요, 또는 아이디가 없으시면 여기 사인업 히어 버튼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리 워크스페이스로 가입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계정을 만드세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새 전자메일 주소 받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해 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체크하는 것도 돌려서 만들어 주시고요, 완료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신러닝 스튜디오 창이 나오시면 회원 가입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링크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미리 작성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별 주식 시세 예측이고요,
여기로 오신 다음에 오프닝 스튜디오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리전과 워크스페이스는 기본 값을 유지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별 주식 시세 예측이 등록이 되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런 버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위에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동작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R 스크립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리절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주얼라이즈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측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디플로이 웹서비스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로 등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API 키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엑셀 양식이 오셔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밑에 보시면 Request Response가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보시면 URL 보이실 겁니다. 이 URL 주소를 복사하시고요. 이 복사한 값을 엑셀 파일의 URL 주소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파일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값을 검색을 하시고요. 예측 분석을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예측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저 무료 버전은 한 달 사용량이 1000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량을 조회하는 방법은요,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 페이지에서 New Web Service Experiment 그리고 대시보드로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정책은 영상 하단에 관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측된 결과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식에는 이외에도 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에는 모든 변수를 잘 고려하셔서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른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